그 각자 시대에서 선구자로 사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자로 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제 독립운동 현장의 맨 앞에 서 있다. 내부 고발하거나 하면은 뭐 과다설쟁이, 그다음 배신자. 전원 해고되거나 징계를 먹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난 사람. 그걸 신고하는 사람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네, 괴롭힘 당하고. 지난 2022년 봄, 경찰이 운영하는 경찰 공무원의 체력 단련을 위해 운영하는 충청도의 한 골프장. 경찰 고위 간부가 주말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골프장은 예약 경쟁이 치열해 추첨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경찰 고위 간부의 예약은 추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위 공무원 예약 특혜가 KBS에 의해 보도됐고 관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보도가 가능했던 건 골프장 예약을 담당했던 한 직원의 내부 고발, 즉 공익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예약 특혜를 목격하고 내부 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세금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리 차원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미 배정이 다 끝나고 나서 티가 더 만들어질 수 없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 티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하게 될 거라고 믿고 신청하는 회원들에게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고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도 규정을 지키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과 부서 이동이었습니다. 예약 업무를 하던 은주 씨는 골프 카트를 정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7, 8명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 그 관리 그 대장님, 그리고 또 행정관, 팀장, 그리고 노조 간부, 굉장히 공포심이 들었죠. 제보 후 3년, 김 씨는 우울증과 함께 심혈관 질환으로 두 번의 수술을 받으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다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더 확실하게 할 거예요. 더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절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저는 신고할 거고요. 더 제대로 할 거예요. 시민사회로부터 옳은 일을 했다는 칭찬도 받았지만 조직 안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고초를 겪은 은주 씨.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앞서 보신 고위공무원 예약 특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한 내부 제보자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부패나 비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이른바 공익신고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낸 이들을 조직의 배신자나 부적응자로 보고 다양한 불이익을 줬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징계, 해고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추정 60분은 20여 년 동안 공익신고자로 대기업과 사법부에 맞서온 한 인물에 주목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한 농촌마을의 이장인 정국정 씨를 만났습니다. 공학 석사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정국정 씨. 자연은 항상 공평하다. 내가 농산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대가가 주어지더라고요. 불위를 키워도 보니까 이 애들이 내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의 사연은 24년 전 추적 60분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난 2월 한 대기업에서 해고된 정국정 씨. 그는 자신의 부당 해고를 알리기 위해 주주총회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본사와 하청업체 간의 납품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내부 고발한 게 1996년. 97년도 감사 제보로 인해서 그 상사들이 자기들이 문책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안가품으로 그 인사 고과를 편견으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는 명령 불복종, 중상 모략, 유언비어 유포, 폭언, 폭행, 협박,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의 공익 제보로 비리는 드러났지만 그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회사에서 해고된 정 씨는 언제 끝날지 모를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대기업과 경영진, 국가를 상대로 그가 거친 소송은 20여 건. 고등법원에선 복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그가 패소했던 행정소송의 재판장이 퇴임 후 해당 회사의 변호사로 등장하는 웃지 못할 일도 겪었습니다. 남자 올리고 맥주 한 잔 먹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정국정 씨가 뭐 그렇게 안 하고 회사에 다녔으면 뭐가 됐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톤주밖에 하나 지나지 않았겠지. 그의 인생은 이 사건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대학원에까지 나와갖고 나 천혜열에 앉아갔다 동행 이장학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 참담했지 우리도. 그런 부분은 다 일일이 말 못합니다. 일일이 말 못하고 우리가 지금 말해봤자 지 가슴에 응어리진 것도 한 번 더 드러내는 수밖에 없고. 그의 싸움은 실패로 끝났지만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2000년대 그때는 뭐 법도 없었고 그때는 뭐 저도 사실 고개 들고 다니기도 어려웠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승복합니까? 외국하고 저쪽에서는 소송 가면은 로펌 해가지고 정관 변론 해가지고 재판장하고 뭐 사법 연수원 동기다 뭐 고등학교 동기다 대학 동기다 이런 사람들 내셔가지고 뭐 당사자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고 그는 세금을 갖다 보내야 되니. 그걸 바라보는 국가가 왜 그걸 알면서 바라보고 있냐 이거죠. 국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내부 고발자라는 말 대신 공익신고자로 불리게 됐고 관련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 마련했던 자취방. 10년 넘게 이어진 재판 소송 서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 가까운 곳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옮겨 가지고 여기서 생활하게 됐는데 이 뭐 다 소송 서류 아닙니까? 소송 서류 이걸 버리지 못해요. 예, 네, 버리지 못하고. 네, 이게 다 소송 서류입니다. 보자기 있는 거죠. 그거.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법전을 뒤져가며 홀로 소송을 준비했던 흔적들입니다. 회사 다닐 때 사원장. 96년 그때쯤 되겠네. 끝내 버릴 수 없었던 기록들.
다들 가지고 간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그때 그 시간에 멈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령문입니다. 이게 분모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수사기관을 믿었죠. 수사기관을 믿었고 법원을 믿었는데 쏘갔죠. 그걸 검찰에서 제대로 밝혔더라 그러면은 이게 소송으로 이렇게 결코 있게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컴퓨터 일 말고는 법도 사회도 잘 몰랐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정국정 씨. 양심의 소리에 따랐다는 이유로 조직의 배신자가 되고 투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시간이 묻혀 있는 거죠. 30대 중반, 37살, 37세 때 시작했던 겁니다. 예. 37에 시작해가지고, 40대를 그대로 지나고, 50대 초반 때 이제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무모하기도 하고. 그의 싸움이 끝나갈 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12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영덕의 한 복지시설에서 중증 직접장애인을 학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중증장애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위로 끌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가해 여성은 장애인을 보살펴야 할 생활지도 교사인데 지난 2019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여성이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이제 인바가 찢어지는 이 사안이 생겨서 절차대로 신고를 하고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또 감추기식으로 덮으려고. 5년 뒤, 지난 6월 영덕군청 앞에서 시민단체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익신고자를 두번지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신고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법에 보장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단 겁니다. 공익신고하신 분이 그 거기 거주인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단합을 반복되는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공익신고자는 그 직장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이은정 씨.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한꺼번에 또 오게 되더라고요. 약간 공황장애처럼. 저로 인해서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좀 많이 그런 구설수에 올라야 되니까 좀 힘든 시간을 다들 보냈죠. 신고 후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공익신고자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은정 씨는 총 3차례에 걸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장애인을 감금하는 이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사건이 한 건이 있었고요. 2019년 10월 3일에는 이제 시설 식당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2020년 9월경에서 21년 5월경까지 종사자가 장애인을 장애인 방에 개인 침대를 빼앗아 사용하고 정작 장애인은 바닥에 자기하는 그런 행위를 수개월간 이제 지속한 사건이죠. 지난 2016년 손길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거주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가둔 해당 시설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1차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3년 뒤엔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돼 2차 행정조치로 시설장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 인권 침해는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시설 종사자가 수개월간 장애인을 바닥에 자도록 강요한 것이 은정 씨의 신고로 드러난 겁니다. 학대 행위가 인정돼 해당 시설은 3차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이 직접 인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기했지만 이제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었고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이 그때 교체가 됐습니다. 어쨌든 은정 씨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학대 행위가 인정돼 법에 따라 해당 시설이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청에서 발송한 시설 폐쇄 처분 공문입니다. 그런데 폐쇄의 이유로 사무국장의 신고가 있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문의 신고인이 사무국장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사무국장이라고 특정을 해버렸잖아요. 제보자에 대한 신고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위반한 거예요. 그전에는 직위 해제하고 뭐 종사자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식당에서 밥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한 좀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겪었죠. 이걸 좀 보시면 고소장에 네,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면접 분내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복지시설 내부 종사자들은 은정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공익신고 때문에 시설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출근길과 군청 앞에 은정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시위까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학대 행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어길 시 처벌받게 됩니다. 직업적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이제 현수막 걸렸는 거 보고 이제 충격을 먹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로부터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공익신고를 부당한 신고라 주장했던 해당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해 시설 폐쇄가 됐다는 거가 나오니까 네. 이게 뭐 시설장을 고소고발해서 시설 폐쇄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근데 저희가 이 현수막 문구 하나를 일일이 해명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사람이 쓰다 보면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은정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됐다 해서 저희도 그 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다 하니 또 개선 공고를 해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교육을 받았고 그래 지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났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과장님도 그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거를 목격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목격을 해야 된다면 저희는 장애인 학대 신고자 아니 신고 의무자이죠. 그럼 당연히 해야죠. 과장의 유치였다면 만약에 그런 걸 목격했다면 신고를 하셨을까요? 저희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그렇게 당에 따라 다른 거고 주관적이니까. 그렇다면 영덕군청은 왜 신고자를 굳이 명시해 공문을 발송했을까? 해당 공문을 작성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라고 특정해서 보낸 이유는 혹시 뭘까요? 아, 이 말 왜 적었냐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본인이 신고를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신고 의무자니까 이제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사무
복장이랑 표현을 그냥 쓴 거였거든요. 이게 뭐 이게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공익신고자까지 연계될지는 모르고. 영덕군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건가요? 네. 그럼 공익신고에 네.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법률적으로 좀 받을 것 같아요. 아, 법률? 네. 이런 위험 때문에 그 비실명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은 특정이 거의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과 보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가 뭐 부패방지 건의기법이라든가 이런 보호 장치를 나름 두고는 있지만 법이 실효적으로 되지는 않아서 아직도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는 너무나 갈 길이 멀었다. 현재 은정 씨는 복지시설을 나와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 지나온 시간이 너무 힘든데 제 성향상 또 할 것 같은 거예요. 인권을 막 짓밟고 쫓아내고 이런 행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에 종사하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입은 이들의 절반은 해당 신고 접수 처리 기관에서 공무원 등 담당자에 의해 노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소속 집단으로부터 보복이나 따돌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익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신고자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몇 년 전까지 한 대학에서 입학 홍보처장으로 일했던 김현철 교수. 김 교수는 5년 전 입시 비리를 공익신고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뭐 2천 몇백 명을 모집 정지하고 정원 동결시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시율이 떨어지면 국고지원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과가 매달 나왔다고 합시다. 기획과에. 그럼 이 500명 중에서 100명을 기획과로 보낸 거예요. 이 학생 실제 자동차가 다니면서도 기획과 합격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학년 2학기가 되면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정이 돼 있거든요. 1학년 2학기 학생들한테 말도 안 하고 살짝 전과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전과비리입니다. 대학 입학률에 따라 국고 지원금이 결정되는데 대학 측이 입학 인원을 조작해 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왔다는 겁니다. 그 규모는 6년간 1,000명 이상, 100억이 넘습니다. 2010학년도 넘어오면서 제가 그 부총장한테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거 계속하면 꼬리 잡힌다, 이거 분명히 문제된다. 크게 말 안 들어요. 제가 2010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7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계속 비리 저지릅니다. 제가 안 하면 제 밑에는 직원을 시켜서 시키고 또 다른 처장을 통해가지고 비리를 이렇게 시킵니다. 제 모르게. 그가 입을 연 것은 2019년. 입학처장의 양심 선언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입학처장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 사실인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편집을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여드렸는데 이게 입학처장으로 일하며 김 교수도 이 비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이 대학은 인기 학과 학생을 초과 모집 후 비인기 학과 입학으로 위장해 대학 정원이 다 찬 것처럼 교육부에 제출.
6년간 정부 지원금 167억을 탄했습니다. 이듬해 교육부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총 2,200여 명의 불법 신입생 선발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졌고 시민단체의 항고 끝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의 이사장과 함께 김현철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처벌받을 각오로 전 시작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은 11차 공판까지 이어지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공익신고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김 교수의 삶은 공익신고를 한 그때 그 당시에 멈춰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잘리고 학교하고 민사소송을 4년을 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안 쓰는 거는 제가 잘나서 안 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쓴 거예요. 변호사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혼자서 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든 상황에 돈도 4년 동안 한 번도 못 벌고 자기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살았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고 자기들한테 그런 거 두 번째는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하죠. 와이프가 병을 얻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참 정말 죽다 살아난 것 같아요. 가족의 삶은 기반을 잃고 속수무책 무너졌습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끊임없이 이어진 대학과의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24년간 섰던 교단에서 쫓겨난 뒤 이렇다 할 돈벌이 없이 재판에만 매달린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 힘들지? 그냥 하는 거죠. 아빠가 너희한테 참, 참 면목이 없다 사실은. 너희는 그래도 일을 좀 하니까 다행인데 불가피하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아빠가 당장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그때 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좀 아닌 말로 진짜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서 계속 응원하고 도와줄 테니까 그냥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 김 교수는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 조치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자한테 변호사비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참 형식은 좋은데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가 돼가지고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딱 올 스톱입니다. 지금 권익위는 올 스톱이고 법원에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면은 권익위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이야기를 하겠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결정을 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권익위는 왜 김 교수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뤄왔을까? 네, 다 취재해보시면 여기 욕은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저기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지만 저희 인력도 제한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여건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인력은 한정돼 있고 지금 지연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죠.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익신고를 했을 때 권익위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이첩하는 거예요. 관계기관에다 수사기관이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질질 이제 늘어지게 되는 신속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몇 달 또 걸리고 이게 하세월인 거죠. 첫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법이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신고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권익위.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력 부족과 사건의 복잡성을 핑계로 공익신고자 보호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려면은 자료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일종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걸로 이제 온갖 형사가 고발을 하죠. 대형로 범을 써가지고 민사소송 뭐 10억, 20억 손해배상 청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10억, 20억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은요 완전히 그냥 놀래 자빠져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보통 그 정신 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분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년 동안 공익신고자 10명 중 4명꼴로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평균 120일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시한을 넘겨 사건을 끌다가 정작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 겁니다. 추정 60부는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공익신고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 차례 인터뷰와 서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신분상의 불이익과 형사, 민사재판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뒤에는 사후보상이 이루어져도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가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식품 제조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진 씨. 첫 직장이 폐업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다시 얻은 소중한 직장이었습니다. 원래 출근 시간은 9시까지인데 일부러 조금 일찍 가야 직원들이랑 좀 안 마주치고 제가 혼자 몰래 들어갈 수 있어서 일부러 조금 일찍 가는 편이에요. 지금 마지못해 다니는 거죠. 하지만 그는 지금 직장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품 공장 내부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이후 평범했던 청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넛을 만든 걸로 추정되는 공장 내부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5층에서 내부 직원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튀김기 유증기를 빨아들이는 환기장치가 보입니다. 기름때는 물론 밑에는 방울도 맺혀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있습니다. 곳곳에 누런 물질이 묻어 있는데 환기장치에 맺혀 있던 방울이 떨어진 거라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규칙적으로 어떤 위에서 낙하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튀김 기름이 산화돼서 붙어 있다가 떨어진. 이 영상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성진 씨도 처음엔 나와 내 가족만 안 먹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제 뭐 회사 입장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저희도 취약 관계대로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장비를 한번 세워버리면은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라는 점이 그에게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그는 비위생적인 공장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거의 280도, 300도 가까이 그렇게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 끄고 나서 식히고 기름을 다 빼지 않으면 청소를 못하거든요. 식약처의 현장 조사 결과 다수의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 제보가 사실 인터넷에 많이 찾아봐도 뭐 불이익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비실명 대리신고제라는 게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비실명 대리신고제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신상을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결정을 해서 한 건데 이제 회사가
이제 CCTV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 촬영한 정황이 있는 사람을 막 찾았나 봐요. 그 이후에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 거의 한 두 달 이상 회사에 출근 정지를 당했어요. 신고자의 신상이 드러났고 회사로부터 출근 정지, 직무 배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촬영 당시 고의적으로 환기장치에 이물질을 떨어뜨려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걸까? 공신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그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리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는 공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뭐 색출하는 행위라든지 CCTV를 뭐 뒤져가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은 있지만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 박성훈 씨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공무원이었던 거죠.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또 이렇게 분류하고 또 배분하는 역할 플러스 그다음에 조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내에서 공익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서울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공익 신고자가 되기 전까지 그의 미래는 보장돼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부모님에 이어 공직을 꿈꿨고 공무원 임용 후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업무상 누구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잘 아는 그도 막상 공익신고자가 되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조사하게 된 후부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사했던 사건은 감사원으로부터 결국 이첩되어온 서울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갑질했다는 내용으로 제보가 감사원 제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청 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 담당자였던 성훈 씨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복지시설 시설장을 해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훈 씨는 문책 기준에 따라 중징계 처분으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라고 보고서 썼는데 정무 라인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시장실에서. 그건 때문에. 그 쫓겨나기 전까지 녹음한 내용이에요.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야, 잠깐만. 일단 문혁 과장이 어제 저기 그 정무 라인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나 봐. 네. 그래서 근데 한번 일단 하는 거 보고 정말 우리 시장님이 야, 시장님이 그 사람을 챙기는지 다른 사람을 챙기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징계 수위를 낮추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반발이 이 사람들이 심하니까 경징계로 낮췄으면 좋겠다. 어차피 결재는 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경징계 보고서를 이렇게 내용까지 자기가 바꾸라고. 결국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또다시 훈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알았는데 훈계로 나왔어요. 경징계도 아니고 훈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그렇게 갑질하고 괴롭힌 사람들의 징계는 훈계가 나온 거죠. 감사
공무원으로서 그건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어요. 해당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박성훈 씨. 하지만 돌아온 건 해임 처분이었습니다. 공익 신고 당시 명령 불복종이 해임의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해임을 받은 거죠. 해임되죠? 네, 네. 해임했어요. 해임했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서울시가 박 씨를 해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공무원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심적으로 그분에게 뭐 이렇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거나 그런 요청을 했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2020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일단은, 네. 일단은 징계를 내렸던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도 뭐 하면 뭐 해임까지 이제 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의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기심죄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성훈 씨는 신고 당시 권익위로부터 부패 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호를 해달라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부패 신고자는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을 때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해임되기까지 다섯 번에 걸친 보호 요청은 묵살됐고 박 씨가 해임되고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호 요청 결정문이 권익위로부터 서울시로 발송됐습니다. 권익위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기다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박 씨 해고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권익위의 보호 결정문이 빨리 발송됐다면 어땠을까? 네, 국민권익위원회 가려고 하는데 민원실. 네, 신분증 오세요. 신분증? 네, 알겠습니다. 박 씨는 권익위 담당자를 만나 보호 조치가 늦어진 이유라도 듣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지금 해임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익신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도와줘야 할 기관에서 조사를 그때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여기에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저에게 좀 선별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억울하신 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느끼셨다고 그건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조사관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고자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보호를 안 해준 것을 지금 오늘 현실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공익신고를 한 사람, 보호 신청한 사람의 절실함을 어떤 긴급감을 생각하지 않고 일대 뭐 백이 아니라 천과 싸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당한 것도 자기 편이 아니면 안 도와주더라. 제가 공익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어. 법과 원칙 앞에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비리 앞에 눈 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훈 씨는 공무원 신분도 국가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용기의 대가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대부분 공익신고자분들을 만나뵀을 때 권익위에서 소극 행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거. 권익위에서 보호 결정문이 나오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은 100%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소송에서 질 것도 알아요. 뭐 이기면 더 좋죠. 근데 질 것도 알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익위가 승소하고 난 다음에 피신고자, 그러니까 패소한 상대방에게 패소비용을 받아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신고자를 괴롭힐 수 있는 너무 합법적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권익위가 이런 식의 패턴을 좀 조장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실 공익 제보자들은 이제 소송, 고소 고발로 이제 시달리면서 변호사비 등 물론 뭐 생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긴급구조금 제도로 인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 있게 이걸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익위도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말로는 이제 쉽게 또 같은 뭐 기회 오면은 다시 또 뭐 공익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공익신고를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요. 아직도 믿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어렵지만 같이 하자고 해요. 우리 같이 할게. 대신 하자. 근데 다만 너가 얻을 이익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분명 너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 거다. 그 혜택을. 저는 이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벌 특례법 통과를 이끈 영화 도가니를 기억하실 겁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한 일명 버닝썬 사건.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 은폐와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고발 등 우리 사회를 바꾼 굵직한 사건 뒤에는 늘 공익신고자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도 더욱 지능화, 전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행정력만으로 이를 모두 적발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용기에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조직을 배신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공익신고 보호제도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제보로 인해서 교육 감사가 좀 더 강화됐다는 점도 있고요. 유용도 할 뿐만 아니라 상납하는 그 그림은 사라졌다. 제 몸을 희생해서 사회를 밝혔다는 그런 뭐 의미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게 누구 한 번만 들을 수 있습니까? 아, 전제 다. 힘들기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